2의 3이네요. 오케이. 2의, 잠깐만요. 2의 3.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요? 자기 가족들에 대해서 소개하는 글이죠. 됐습니까? 누가 무슨 소리를, 무슨 말을 하니까, 아, 이 사람 누군데? 뭐, 소개하고, 소개하는 표현 나오고요. 뭐, 어떻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가족 소개에 대한 글이었고요. 그러면 먼저 단어들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시작해볼까요? Handsome. Handsome. 오케이, 계속해서. Str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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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계속해서. Noi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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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Chubby. Chubby. Okay. 훌륭합니다. 단어 모두 맞았고요. 지금 네 단어는 공통점이 있는데 전부 다? 그렇죠. 눈치챘죠. 됐습니까? 어떻다 하려면 비동사가 알만 am, is, are 중에 적절한 걸 써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문장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오케이. 그래서 제일 먼저 개 짖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그렇죠. 미국 사람들 개 짖는 소리가 어떻게 들린다? 바와우 이렇게 들리나 봐요. 바와우. 우리는 멍멍하는데 얘들은 바와우 하는 모양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개 짖는 소리 났으니까 얘가 누구다고 소개합니다. This is 누군가를 소개할 때 this is로 한다 했습니다. This is lucky. 오케이. 그럼 lucky는 남자 이름 같아요? 여자 이름 같아요? 남자. 그렇죠. 수컷인 모양이죠. 자, 조심해야 될 건 누군가를 소개할 때 남자를 소개한답시고 이런 식으로 하면 절대로 안 돼요. 소개할 때는 반드시 성별이 없는 this를 쓰고 나서 그 다음부터 남자라면 he, 그 다음부터 여자라면 she 이렇게 그때부터는 he나 she를 쓸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처음 소개할 때는 꼭 뭐라고 해야 된다고? This is. 그렇죠. 오케이. 럭키 남자니까 계속해서 He's my dog. He is my dog. 지난 시간에 이 대답 듣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는다고? 그렇죠. 사람이 한 번 듣는다고 기억이 날 리가 없죠. 그렇죠. 뭐라고 물으면 된다. 오케이. 걔 누구겠니?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 그런다? Whose dog is he? 그래서 whose가 무슨 뜻이라고 얘기했었죠. whose의 뜻은? 됐습니까? 오케이. 선생님이 이제 두 번 알려줬어요. 선생님이 일곱 번까지 알려준다 했습니다. 됐습니까? Whose dog is he? He is my dog. 됐습니까? 그 다음에 걔가 어떻다고 얘기합니다. 계속해서 비동사가 필요하네요. He is very big. He is very big. 됐습니까? He is very big. 그래서 he는 누구 대신 왔다? Lucky. 그렇죠. Lucky is my dog. Lucky is very big. 이라고 얘기했네요. 다음 소리가 들립니다. 아! 이러죠. 누가 꽥꽥 소리를 질렀나봐요. 그래서 소개합니다. This is Tanya. This is Tanya. 이러면 되겠죠. This is Tanya. This is Tanya. 됐습니까? Tanya, 남자 이름 같아? 여자 이름 같아? 여자. 그래서 그 다음부터 뭐가 나와요? She. She가 나오죠. She is my sister. She is my sister. She is my sister.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my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된다고? Whose sister is she? My sister 대답 듣고 싶으면 Who is she? 그렇죠. Who is she? 누구야? My sister야. 오케이. 그 다음에 어떻다고 얘기합니다? She is noisy. She is noisy. 됐습니까? She is noisy. Tanya is my sister. Tanya is noisy. 라고 얘기했고요. 다음 말소리가 들립니다. Be good. Be good. Be good. Be good은 뭐 이런 뜻도 있고요. 좋구나 이런 뜻도 되고요. 뭐 잘 있어라 이런 뜻도 돼요. 굿하게 있어라 이 말입니다. 굿하게 지내거라. 오케이. 좋게 지내거라. This is my dad. This is my dad. This is my dad.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Who is this? Who is this? 이쪽은 누구시니? 됐습니까? 오케이. My dad은 안만 길어봤자 he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 he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He is tall. 됐습니까? He is tall. 계속해서 다음 사람 소개합니다. He
This is my mom. This is my mom. Okay. 그 다음에 계속해서 My mom은 안만 길어봤죠? She. 그래서 She's chubby. 그렇죠. She is chubby. 선생님이 뭘 물어볼지 이제 딱딱 미리 알고 대답이 준비되는 것 같아 머릿속에서 빠르게. 됐습니까? Okay, she's chubby. 만약에 그녀가 통통하지 않다면? She's not chubby. She's not chubby. Okay. 계속해서 This is my grandfather. This is my grandfather. Okay. My grandfather. 안만 길어봤죠? He죠. 됐습니까? 근데 아 그렇죠. 그래서 he가 나옵니다. He's my mother's father. He is my mother's father.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으면 돼? Okay. Whose father is he? 누구의 아빠니? 라고 물으면 되겠죠.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뭐의니까 여섯 가지 질문은 아니지만 여섯 가지 질문 중에서 who랑 관련 있는 whose 누구의 아빠 이게 한꺼번에 앞으로 간다 했어. Whose father is he? 오케이 누구 아빠인지 궁금하면 뭐라고 물으면 된다고? Whose father is he? Whose father is he?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This is my grandmother. This is my grandmother. 오케이 그래서 She is my mother's mother. She is my mother's mother. She는 누구 대신 왔어요? Grandmother. My grandmother is my mother's mother. 이 말이죠 원래는. My grandmother is my mother's mother. 그럼 친할머니야 외할머니야? 외할머니라고 하죠. 엄마의 엄마를 보고. 알겠습니까?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르면 돼? 그렇죠. 아, 그렇죠. 감사합니다. 끊김이 왔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중요한 전화가 좀요. 선생님 웬만하면 전화 안 받는데. 오케이. 계속해서 They are kind. They are kind. 그렇죠. They are kind. 그럼 they는 뭐 대신 왔나요? they는 뭐 대신 왔나요? 지금 도대체 누가 친절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말로 누가 친절하다고 얘기하는 건지 우리말로 대답해 보세요. 할머니랑 할머니랑 할아버지죠. 그럼 그걸 영어로 하면? grandmother. 오케이 그 사이에 뭐 넣어줘야 되지 않나요? 그래. and를 넣어줘야죠. My grandmother and grandfather are kind 대신 왔죠. 오케이 이 세상에 안만 길어봤자가 없으면 어떨 뻔했어? My grandmother and grandfather are kind 라고 할 뻔했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안만 길어봤자 얼마나 고마워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I'm home. I'm home. I'm home. 형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오케이 okay, 그래서 누군지 이 말 한 사람 누군지 소개합니다. This is Brian. This is Brian. This is Brian. Brian 남자 여자? 여, 남자. 그래서 그 다음부터 He's my brother. He's my brother. He is my brother. Who is he? He's my brother. 오케이 okay, 계속해서 He's strong. He is strong. He is strong. He는 누구 대신 왔더라? My brother. My brother 이름은? Brian. My brother Brian is strong. 대신에 he가 왔죠. 얼마나 고마워. 하마터면 my brother Brian is strong 할 뻔했어요. He is strong 하면 되는 거죠. 계속해서 미아오. 미아오. 아까 전에 개 짖는 소리 멍멍은 영어를 쓰는 사람들은 바우아우로 들리고요. 우리가 야옹은 미아오. 미아오는 좀 우리말하고는 비슷하죠? 그렇죠? 비슷하게 들리나 봐요. Do you like cats or dogs? 둘 다. I like both. I like both dogs and cats. 둘 다 할 때는 B-O-T-H both라고 하면 돼요. 그 다음 얘는 누구다? Molly. Molly는 암컷의 이름이겠죠. 여자 이름이니까. She is Brian's cat. She is Brian's cat. Brian's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부르면 된다고? Who is
cat is she? 그렇죠. 잘 기억하고 있죠. Whose cat is she? She is Brian's cat. She is small and cute. Small도 어떤 시, cute도 어떤 시라서 앞에 이렇게 be 동사가 있습니다. She is small and cute. Molly is small and cute. 오케이, 그 다음. Who am I? Who am I? I는 대문자로 써야 돼요. 나는 이란 뜻일 때 소문자 쓰면 안 됩니다. 오케이, 자기소개합니다. I'm Brian. 네? Robin. I am Robin. My name is Robin. I am Robin. Robin은 남자 이름이죠. 됐습니까? Handsome. 되게 뻔뻔하다, 그쵸? I'm handsome. I am handsome. 그쵸? 그림 보니까 별로 잘생기지도 않았던데. This is my family. 이리 좀 하면 안 되는데요? 소개하는 건데요? This is my family. This is my family라고 소개해야 된다 했죠? 오케이. 그것은 나의 가족이다가 아니고 이쪽이 나의 가족입니다. 이분들이 나의 가족이에요. This is my family. 그 다음, 다음 문장은 지금까지 나온 문장이 전부 다 세 가지 종류 중에서 뭐 들어있는 거였어? 이동. 근데 이 문장만 다르죠. I love my family. I love my family. 이 문장만 두, 세 가지 종류 중에서? 하다시. 하다시 들어있고, 하다시 중에서도 두예요? 더즈예요? 두가 들어있는 문장이었죠.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훌륭하게 잘했습니다.